이번 미션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외국 팬들에게 소개하면 되는 걸세. 단, 보이프렌드 노래에 맞춰 뮤직 드라마를 찍을 것. 한류 대세 아이돌로서 대한민국의 드라마와 영화의 명장면을 널리 알리고 돌아오도록 하게. 이 화면은 5초 후 자동으로 폭파된다. 5, 4, 3, 2, 1. 자, 들으셨죠? 지금 여기 일라이다 팀이 야누스 노래에 맞춰서 이제 뮤직 드라마를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보이프렌드에 맞춰서 뮤직비디오를 찍는구나. 2013년 신한류 드라마를 찍을 장소는 공기 좋고 깨끗한 도시 파주. 아주 좋은 그림이 나오겠어요. 자, 이곳은 북쪽으로 열차가 다니고 있는 임진각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주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말이죠. 아무래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게다가 또 북쪽이다 보니까 이곳은 더 춥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뮤직 드라마를 향한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이곳의 눈들 전부 다 녹일 수 있지 않을까. 자, 먼저 이쪽에 보이프렌드 팀이고요. 네, 이쪽에 야누스 팀이잖아요. 네. 자, 각자 첫 장면에 쓰일 도구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도구를 가지고 이제부터 첫 장면을 촬영을 해야 되는데 매 장면 장면에는요 10분의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10분이요? 네, 10분 내에 그 커트를 완성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생각하고 어떤 애드립을 칠 것인지 어떤 대사를 칠 것인지 정말 이렇게 하면 뮤직비디오가 순정하게 완성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10분 내에 모두 완성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10분? 네, 10분. 와, 자, 그러면 보이프렌드 팀과 야누스 팀 한류 뮤직 드라마 스타트! 이거 가지고 가면 되는 거야? 네, 가지고 출발하십니다. 네. 가방 못 들어있어. 첫 번째 대결, 영화 건축학 개론 대 건축학 개론. 여기서 딱 찍으면 되겠는데. 영화 찍는 건 자신 있는데 뭔가 또 제작진들이 그냥 연기만 시키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겁이 나요. 스타트 된 거예요, 지금? 뭐? 자, 빨리 이거 써. 됐죠? 됐죠? 이게 뭐야? 괜찮아, 괜찮아. 수지보다 이쁘네. 예. 수지보다 이뻐요. 자, 여기 네 소품 해야 되겠다. 빨리 하자, 우리. 이거는 내가 감독을 해야겠어. 감독이 있어야 되네. 네가 컷을 줘, 그러면은. 네. 아니요. 큐. 와, 정말 임진각 경치가 좋구만. 아우, 좋아. 하늘은 맑고 햇빛은 쨍쨍. 아, 컷. 뭐 하는 거야? 이어폰이 걸렸어요, 가발에. 아, 진짜 이러면 되겠어? 이 합성 CG 같은 거. 한번 다시 빨리 가자. 다시 할게요. 큐. 됐네. 이 노래 뭐야? 이 노래 뭐야? 이때인데 노래 좋지. 이거 되게 좋다. 민우야 너무 좋아한다. 오케이. 우리 뮤직 드라마는 정민이가 난다 일단. 정민이도 이제 출연 시켜야지. 그러니까 정민이가 나와야 돼요. 정민이 여기서 이거 금방대 부다가 비웃는 거 있잖아요. 한심하게 바라보는. 그치, 한심하게 바라보는 거. 난 괜찮은데? 네? 일단 첫 번째가 건축학 개론. 이 장면을 보이프렌드가 납득이 안 간 납득이. 액션! 이성아. 웬일이냐? 어디 갔다? 나 지금 집에서 나오는 길인데. 잘 지냈어? 우리 잘 지내. 어제 봤잖아. 되게 삼류 영화 찍는 느낌이야. 아니, 현석이는 애드립 욕심이 계속 생기고 있어. 여러분, 6분가량 남았어요, 우리. 어떤까지? 시간은 없고, 니네 어떤까지? 가자. 액션! 싸움! 싸움! 뭐야? 너 울백. 알아? 울백? 울백. 울백? 울백?
더 자신있게. 이것들 왜 이러는 걸까요? 어색한 상황을 더 어색하게 하는 불편한 진실. 열정만은 참 대단하네요. 어떡하니 진짜.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 박빙 좋았어. 박빙 장난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다음이 좀 어렵겠는데? 그죠 어렵죠. 괜찮을까? 할 수 있어요. 가보자 일단. 가봅시다. 오케이. 이거 괜찮아. 감독님 같이 가시죠. 두 번째 대결 영화 도둑들 대 범죄와의 전쟁. 경기자분들. 네. 옷 갈아입고 와요 빨리. 왜요? 네? 범죄와의 전쟁을 찍어야 되잖아요. 우리 형 그거 한번 해보자. 나 평상시 해보고 싶었던 거 하나 있었어. 뭐요? 뭐, TV에서 막. 네. 자, 옷 갈아입고 있어. 하나 둘 셋 뿅 하면 딱 뿅으로 딱 나타나는 거 있잖아. 아, 바뀌어가지고 나타나는 거. 싹 바뀌어가지고 나타나는 거. 자, 자, 말로 한 김에. 하나, 둘, 셋, 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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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일렬로 도둑들 봤을 때 딱 천천히 멋있게 이렇게 폼, 있는 폼을 다 잡으면서 그래. 에헤이 얘 뭐야. 토뼈는 다 어디 갔어. 아 귀엽다. 아 진짜 우리 그 눈밭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치 정민아? 아 뭐야 이게? 눈밭에서 보이프렌드 처음 쳐봐. 처음 쳐봐. 우리도 처음 봤어요 동현군. 가볼까? 가자. 아 찍나 저쪽에서? 일라이다 팀 보러 가자. 대박 보러 가자. 대박. 안정으로서. 아 이게 누구신가 아, 이게? 아유 이런 거 좀 겨울이 난추워요? 아니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냥 전 우리도 찍고 있었지. 우리가 아유. 너네를 보러 온 건 아니야. 이렇게 아유. 이렇게 범죄 관련되신 분들이랑 뭐하러 우리가 어울리러 왔겠어? 아유, 저렇게 아유. 어울리러 왔겠어? 아유, 저렇게 아유. 일라이다 일라이다 참아 네가 이겨 참아 네가 이겨 참아. 오 이 정민 소리 한 마디 참아. 세 번째 대결 드라마 드림 하이 대 아이리스. 새로운 이게 이게 혹시 김태희 가발? 네 여기서 촬영하셨다면 그 유명한 사탕키스 장면. 사탕키스요? 어 잘할 것 같다. 이거는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아이리스에서 유명훈 선배님 역할을 꼭 해보고 싶어요. 누구냐는? 아 민우군의 현실은 이병헌이 아닌 김태희라는 거. 갑시다 갑시다. 지금 아, 해 떨어져요. 빨리 빨리 빨리. 어디로 가야 되는데?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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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 앞에 있잖아요. 이 좀 자주. 어, 일단 그 민우군이 아 저희 태희 씨가. 네. 좀 삐진 표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삐져서 이제 돌려 세워서 삐져. 키스까지 하고 뱃냐까지 네.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큐! 민수아! 케이거든? 민수아! 케이라고! 괜찮아요. 좋은 눈이 많아요. 이럴 때 해주셔야 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걸 넣어야 되지, 얘, 이 부분. 그쵸. 여기 안으로. 그쵸. 그냥 입에 닿는 게 좀 그러니까 약간 뱉어주시면 제가 받아볼게요. 벌리고 있어. 하면 제가 아무 거 먹을게요. 이거 벌리고 있으면 제가 뱉어도 돼요? 아니, 사탕 키스 먹고 네, 어려워요. 빨리 사탕이 네. 없어지기 전에. 그래요, 그래요. 눈 딱 감고 한 번만. 한번 합시다. 형, 진짜. 합시다, 진짜. 진짜요. 영혼을 버리고 지금. 탄료를 위해서. 네, 탄료를 위해서. 탄료를 위해서. 우리 그러면 보이프렌드 짱, 보이프렌드 짱, 네. 헬로 베이비 짱. 입술이 붙었나요? 아, 붙었어 붙었어 제대로 딱 붙었어 상당히 떨어졌네 야! 야! 뭐하는 거야! 이거 하나 못 받아먹고 짜증나요 어떻게 보면은 첫 키스잖아요 근데 그걸 여기서 뺏기니까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짜 짜증나는데 뭔가 준비되어 있어 또 아, 나 정말 너무 야무지게만 나 평화적인 사랑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해요. 아, 왜냐면은 사실 오늘 두 분이 찍어야 되는 이 장면, 이 장면이 뮤직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장면이죠. 오늘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작품. 정말 오늘만큼, 그 장면만큼은 최고의 장면으로 재탄생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광민 아빠께서 이 수지 씨가 그대로 생각해도 그 느낌 그대로 저희가 치마와 가발 펜던트 알죠? 목걸이 알잖아. 아, 네, 그럼요. 요 장면으로, 요 장면으로. 아, 알죠. 아, 근데 나이프.